저희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저희 잘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데. 재즈 피아니스트 지민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즈 바이올리스트 임서연입니다. 혹시 저희 채널에서 축하박사 콘텐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재즈 편 봤어요. 아, 오늘은 재즈 편 두 분이 인터뷰해가지고. 아, 좋아요. 저희가 원래 이제 버클리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가 MBTI가 4개 다 달라요. 항상 보면 서로 신기해하는 약간 그런 존재거든요. 맞아요. 우리 성격도 다른데 뭐 음악은 좀 다른데 재밌지 않을까. 케미를 기대해주세요. 대단하다. 두 분은 이제 그때 오신 분들, 지민도로 오신 분들 찾아봤는데요. 빨리 감기에 대한 해명영상이 굉장하게 인기이던데. 혹시 이 아, 이거를 직접 증명할 수 있나요? 아, 증명해! 이거 이제 나 들키는 건가? 증명해! 쳐볼게요. 이게 기억이 날려나? 해볼게요. 너 근데 멘델스존 알아? 아니 멘델스존은 아는데 그 멘델스존 멜로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오케이. 아. 오케이 해보자. 바로 스윙으로 오케이? 응 오케이. 원, 투, 아. 라라라라라라 그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어 해내세요. 파이팅. 원 투. 많이 곡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그 라칸 펠라 그 블랙핑크. 그 블랙핑크 in your area 그거 하나 하고 싶어요. 오케이, okay, I got it. 어, 다행이다. 어떤 거예요? 나 저렇게 토끼 인증곡. 아, 토끼 인증곡? 좋나요? 같이. 멜로디 위에 쳐다봐. 아. 원, 투, 원, 투, 쓰리. 제 생각에 클래식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비브라토가 좀 깊고 울림이 있는 느낌으로 연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즈를 연주할 때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좀 꾸며주는 느낌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약간 화를 이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기본적으로 하는 존이 약간 아래쪽. 재즈는 조금 가볍고 통통 튀는 맛으로 연주하는 그거를 선호하는 연주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다음 곡은 제가 실용음악 작곡인데 미스티라는 곡. 아, 미스티. 아. 미스티도 할 수 있어. 나 미스티는 할 수 있다. 인트 바로 갈까요? 인트로 없이. 그게 아니라 할 때 너무 웃겨가지고. 두 분 너무 잘하시는 게 심상치 않은 분들 만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걸 좀 주세요. 다음은 이제 재즈로 유명한. 아. 눈 감고 치면 되나요? 누워서 연주해도 될까요?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합시다 이거는.
있으신 거 맞죠? 그럼요. 네, 이렇게. 아,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좋아. 마지막이 항상 어렵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을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레이디 굿. 아 레이디 굿. 아 이거 약간 거슈인. 어 A7. 잠깐. G 잠깐만 뭐지? 어 드디어 못하는 곡을. 아니 아니 잠 조용히. 언니 멜로디 쳐봐. 아 오케이. 그럼 나 기억날 거. 처음부터? 1, 2, 1. 아니 원래 아는 노래 해요. 근데 약간 지금 헷갈리는 거죠. 잘 몰라. 아 이거. 진짜? 멜로디 오. 멜로디만 하고 연주를 해본 적이 없네. 아 이거는? 진짜? 재민 도라시 클래스. 아 저희가 생각한 준비한 곡을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품을 하나 드리려고. 무슨 상품이야? 내 거? 그리고 무슨 상품이죠? 여기서 공연을 하시는 분이요. 오, 좋은데 공연 뭐라고요? 아니요. 상품 맞죠? 아신가요? 아 좋긴 한데 저희 근데 저희 날 마음대로 날짜 잡아도 돼요? 상품이니까. 아 그래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아 좋지. 나쁘지 않아? 좋은데? 완전 좋지 않아? 크기 괜찮다. 저희 좋아요. 굿. 완전 좋아요. 근데 저희가 편한 시간에 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선물로. 연주를 잡게 되었어요. 아직 언젠진 모르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오늘 했던 내용 보여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긴 버전으로 만들어서 해볼까요? 긴 버전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해보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제발 많이 와주세요. 제발 많이 와주세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